오늘은 이런 좀 깔끔함이 돋보이는 무거워 보이지 않는 무드 메이크업 겟 레디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초등학교 때부터 로망이었던 브랜드 3CE와 함께하는 영상인 만큼 3CE만의 무드를 잔뜩 담은 이런 깔끔한 무드 메이크업 바로 지금 시작해 볼게요. 여기 멍이 제가 촬영할 때쯤이면은 아, 다 빠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집에서 뚜껑을 열다가 뚜껑 잘안 빠지는 거 있죠. 그래서 딱 빼다가 이렇게 주먹으로 얼굴을 쳐버려가지고 멍이 드러났어요. 잡티 커버만 해줘도 엄청 깔끔해 보이죠? 그 다음에는 3CE 베어 쿠션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톤을 맞춰줄게요. 몰랐는데 피부과를 가보니까 건성인 피부래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계속 본능적으로 글로우 쿠션을 찾는 거였어. 그래서 이 쿠션도 마무리는 세미매트한데 좀 이런 속광은 지켜주는 이런 쿠션이거든요. 그다음에 밝은색 컨실러로 하이라이팅을 먼저 해줄게요. 제가 하이라이터를 항상 쉐딩 후에 사용했었는데 쉐딩 전에 사용하는 편이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좀 시원시원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스틱 컨실러로 1차 음영을 줍니다. 저처럼 살짝 건성이시고 이런 베어 쿠션 종류 많이 쓰시는 분들은 스틱 컨투어 많이 추천드려요. 이게 더 이런 쿠션 제형에서 예쁘게 표현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색, 연한색 섞어서 눈썹을 좀 짙고 각지게 표현을 해줄게요.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헤이지 립 클레이 무브라운 컬러랑 그리고 아까 하이라이터로 사용했던 컨실러를 아주 살짝 섞어서 이렇게 눈 삼각존이랑 어머, 너무 예쁘다. 코끝이랑 양쪽 볼 가장자리에다가 터치를 해줄게요. 일단 컬러가 너무 은은하게 예쁘고 되게 부드럽게 블러링도 지금 막 하나도 경계 없이 저는 립스틱? 립 제품으로 블러셔를 하는 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들어가서 제가 진짜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제품이 있는데 바로 이거 3CE 이 누드 제품이에요. 제가 화장품을 그다지 잘 사는 편도 아니고 제가 누드 톤을 별로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브영 가서 보면서 와 이쁘다 진짜 사고 싶은데 막 계속 항상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이
이런 누드톤 컬러인데 지금 너무 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번째 컬러를 눈 언더에다가 깔아줄게요. 와, 스리시 왜 지금 샀을까? 진짜 젤 짙은 이 컬러로 눈꼬리 음영을 좀 줄게요. 그 다음에 펜슬 라이너 이 세 컬러로 눈을 확 트여주겠습니다. 일단은 애쉬 그레이 색상으로 라인을 조금 더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아래쪽도 트여주고 저희 애교살 살짝 분홍빛 하면서 마스카라를 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립만 바르면은 마무리되는데요. 립은 3CE 이번 시즌 신제품 헤이지 리클레이입니다. 여자아이들의 미니님이 모델이라고 하셔요. 지금 올리브영에 가시면은 이 3CE 신제품 헤이지 리클레이를 10%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다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트립 하면은 역시 3CE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10가지 컬러나 출시가 되었는데요. 다 되게 고급스러운 제가 백화점 하이브랜드 느낌의 컬러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이번 시즌의 메인 컬러는 체리 플러프랑 커먼 스트레인저 이 두 컬러라고 하고요. 무드 있으면서 너무 무겁지 않은 그런 컬러에다가 살짝 빈티지해서 너무너무 예쁜 립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 제가 오늘 립에다가 직접 발색할 컬러들은 이 세 가지 컬러들인데요. 모브라운, 그리고 아까 메인 컬러였던 체리 플러프, 그리고 타입걸입니다. 이 모브라운은 아까 이렇게 블러셔로도 사용했던 되게 무드 데일리 느낌으로 좋은 컬러예요. 얘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살짝 오버립도 해줍니다. 이게 하이드로 클레이 포뮬라라는 거라가지고 주름살 이렇게 편안하게 안착돼요. 보시면 되게 쫀득쫀득한 멜팅 클레이 질감으로 입술에 빠르게 픽싱 후에 편안하고 오래 지속되는 제형입니다. 이렇게만 바르고 끝낼 수는 있는데 전 오늘 조금만 더 생기를 주기 위해서 제 원픽 컬러 이 체리 플러프를 안쪽에다가 발라주겠습니다. 이 컬러가 빈티지 무드에다가 살짝 생기가 더해진 느낌이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드톤으로 메이크업을 해줬을 때 메이크업이 너무 무겁거나 뮤트해 보이지 않게 연출해줘서 그래서 좋아하는 제 원픽 초이스입니다. 안쪽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엄청 터치해줍니다. 이게 블렌딩을 하면 할수록 무광의 블러함이 극대화되면서 되게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밀도 있게 연출을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좀 쿨톤 컬러잖아요. 근데 이번 컬러가 되게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웜쿨이 되게 조화롭게 나온 것 같아요.
제 픽은 이거 세 가지, 모브라운, 체리플러프, 타입컬 이렇게 핑키시한 세 가지 쿨톤 라인업이고요. 지금 이렇게 제 원픽 체리플러프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위에다가 타입컬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타입컬은 또 이 체리플러프보다 조금 더 채도가 높은 톤이라 가지고 뮤트톤이 아니신 라이트톤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핑크 컬러입니다. 어머! 오늘 메이크업은 뭔가 타입컬이 엄청 조명을 켜주는 느낌이네. 오, 마음에 든다. 이제 머리를 조금만 다듬고 와줄게요. 이렇게 오랜만에 앞머리를 내리고 왔고요. 그리고 진짜 귀여운 게 이 니트 헤어핀 있잖아요. 이거를 올리브영 오프라인에서 오늘 제가 바른 이 헤이시 리클레이너 베스트 립 제품을 구매하면은 이거를 증정해드린대요. 되게 귀여운 이벤트 같아요. 초록색, 베이지. 이런 느낌으로. 오늘 이렇게 좀 선명함을 강조하려고 한 메이크업 겟 레디미가 끝났습니다. 제가 사실 3CE를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되게 동경해 왔거든요. 그 브랜드 자체를. 근데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다 여러분들 덕이니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